그러는데 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쏟아지네요. 어째 지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엉키고 고된 줄 모르겠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회장님. 어디야? 예, 곧 들어가겠습니다. 왜 내 울음소리야? 아닙니다. 예,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아저씨, 저, 우리 동네 아시죠? 죄송한데요.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지가요, 꼭 결처분 할게요. 좀 부탁드려요, 아저씨. 그래. 치즈 크러스트 라지에 토핑으로 페페론이랑 송이버섯 올려주시고요. 자, 새우랑 모짜렐라 치즈도 추가해주세요. 니들 스파게티 먹을 거지? 토마토 크림 스파게티 4개랑요, 콜라 4잔 주세요. 니들 말이야, 이게 얼마쯤 줄 알고 시키는 거야?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몽땅에서 6만 9천 원인데 알고 시키는 거냐고. 선물로 드려요? 송이야, 계산 먼저 해. 짜증나. 됐죠? 언니 새로 왔죠? 우리 늘 그렇게 먹어요. 카드 긁고 빨리 주세요. 왜 저래? 짜증나게. 신경 쓰지 마. 원래 없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티가 나게 돼 있어. 근데 혜리야, 선생님이 정말 부반장 선거 다시 하자고 할까? 넌 연설 준비나 잘하고 있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고마워. 야, 김송이, 너 설마 이 피자 한 쪼가리로 때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송이가 부반장 되면 건다 수봉이 덕이야. 그건 그래. 방순이 안 보냈음 어림도 없었어. 수봉아, 수고했다. 아이 뭐, 아이 그동안 네가 깡순이 때문에 속 썩는 거 보면서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다고.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근데 너희 할머니도 허락하신 거야? 어? 할머니? 아니 뭐 그렇지. 어머니, 아 저녁에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내가 너무 일찍 와서 너 실망했냐? 아, 무슨 그런 말씀을. 깡순이는 학교에서 왔니? 예, 깡순이요? 왜? 깡순이 학교에서 아직 안 왔어? 아, 그게요. 어, 그래. 그게 뭐? 고향에 갔어요. 아, 할아버지 산소가 어찌나 보고 싶다고 뭐 때를 쓰든지 제가 다녀오라고 보냈어요. 너 이제 시험에 이제 거짓말까지 할 셈이냐? 어? 어머니. 에? 엄마가 눈치채신 것 같다고? 그래요. 당신 빨랑 와서 말씀 좀 잘 들어봐요. 아, 나 몰라. 아, 당신이 알아서 한다며. 나 무서워 죽겠어. 어머니, 화 진짜 많이 나신 것 같아. 빨랑 와요, 어? 아유, 정말 허풍자.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아유. 아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예? 네가 싫어하는 게 무슨 깡순이 뿐이냐? 나까지 나가지 마. 아유, 엄마. 엄마, 아유, 어디 간다고 그러세요, 예? 어딜 가다니? 아니, 그래, 시은이 온천 보내놓고. 아, 나 몰래 그래. 어, 깡순이 내쫓고나니까 속이 시원하디? 맨날 찬소리하는 시애미까지 없어지면 속이 불안하겠지. 그래, 이참에 아주 깡순이 데리고 내가 나가마. 어? 둘이서 아주 듀엣으로. 엄마 사실은 저기 친탈처럼 키워준다. 아시가! 뭐가 어쩌고 어째? 고향에 일본에? 아유, 나 너 그렇게 모진 일을 안 봤는데 정말 무섭다. 어? 너같이 무서운 일을 하면 한 집에서 못 살아. 깡순이 어딨어? 깡순이 찾아가는데 둘이서 같이 나가마. 깡순이 어딨어? 어? 할머니! 온천? 강순아, 아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지금 고향에 댕겨오는 길인데요? 고향에? 야, 지가 아준이한테 할아버지 산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전화했구만요. 아니, 그게 정말이야?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야? 야, 아줌니가 말씀 안 하시던가요? 누구지?